예, 오늘은 여기 안동시하고도 지금 도산면에 왔거든요. 예, 지금 도산면 그 유명한 여기 건물 이름이 송곡고택이라고 안동시 서부동 송곡고택. 예, 여기 멋진 건물이 있는데, 예,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지금 저기 안동 호수가 보입니다. 예. 아, 여기 멋있네, 그죠?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밖에는. 그래, 지금 여기 나무 밑인데. 아따. 지금 멋지다, 그죠? 마당에다가 꽃을 잔뜩 심어놨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어갖고. 비둘기도 한 마리 딱 이렇게 앉아 있네. 응? 동네 멋있죠? 안동호도 내려다 보이고. 야. 기가 막힌 동네인데 여기. 여기 안에 좀 구경할 수 없나요? 여기 고택이요. 가면 돼요. 그냥 뭐 가면 돼요. 괜찮습니까? 굉장히 오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오는 것 같아요. 아, 절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 그럼 요 안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겠습니다. 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저씨 말로 일로 넘어가도 된대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우. 어, 이거 담치게 하는데? 야, 마당에다가 고추를 잔뜩 심어놨어요. 야, 여기서 마당에서 보는 풍경도 좋습니다, 이게. 안동호가 내려다 보이고. 오래된 고택인데, 아, 집이 아주 예뻐요. 참나무 장작을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쌓아놨네.
마당에서는 안동호가 잘 안 보여요. 예, 나무들 때문에, 예, 나무에 가려가지고. 예. 관리만 하시고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